관절염에 시달리는 두둔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체성분 검사 등 엑스레이 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통증 정도를 수치화한 오맥 검사도 해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지? 우선 김옥순 씨의 검사 결과는? 야, 점수가 무지하게 높네요. 지금 여기 38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야, 정말 병원에 가서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인데 어머니 지금 점수가 71점이에요. 71점.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왼쪽이 지금 엑스레이 상에서도 근육의 볼륨도 좀 낮아져 있고 뼈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거나 이러지도 않은데 어머니는 되게 많이 아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의 엑스레이는 말 그대로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 나타나는 이 결과물이고 내가 그동안 지금도 더 아프냐 안 아프냐라는 거는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더 아프냐 안 아프냐를 결정하는데 어머니는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보다 어머니 무릎에 있는 염증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많이 아파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내가 동작들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발로 어느 정도 서 있을 수 있는지 어머니의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준비 시작! 평소 심한 통증을 느끼는 만큼 운동 능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옥순 씨. 8초! 보통은 어머니 연세에서 10초 이상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통증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데 옥순 씨의 근력 테스트 결과는? 7개. 그 결과는 7회. 염증 수치가 평균보다 높은 만큼 스스로 느끼는 통증 지수 역시 높은 것으로 파악된 김옥순 씨. 한편 보영 씨는 어떨까? 엄청 아프시겠네요. 통증 점수가 87점이네요. 87점. 정말 정말 심하게 아픈 거. 오른쪽 무릎은 안쪽이 말기예요. 여기가 이제 좀 떨어져 있어 보여도 실제적으로 서서 찍었을 땐 떨어져서 보이지만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여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말기 안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말기기는 말기인데 축두 오다리가 있어가지고 안쪽을 지나가니까 얘가 훨씬 더 증상을 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좋아지려면은 어머니가 이제 근력이 좀 받쳐주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근력보다는 지방이 받쳐주고 있고 염증도 굉장히 심하고. 그렇다면 운동 능력은? 준비 시작! 2초. 근력이 너무 없으셔서 그래요. 시작! 이어서 근력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초반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앉았다 일어나기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 선언. 못하겠어요? 더 하려면 이제 통증이 없어야 되는데 통증이 있어서도 지금 못하신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머니 나이 또래에서는 17개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6개 정도면 굉장히 많이 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염보영 씨, 마찬가지로 염증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 통증 지수도 높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서 다리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 특히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이 많습니다. 말기 관절염 환자가 느끼는 통증 수치는 출산의 고통보다도 높은 수치로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연골이 손상됐더라도 관절 통증이 적을 경우 일상생활을 할 때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요. 관절 내 염증이 감소하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되면 말기 관절염을 진단받았다고 해도 일상활동을 할 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염증이 줄어들어 통증이 감소하면 관절염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건데 염증을 줄이기 위해선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보스웰리아와 가자, 강황과 같은 관절 염증과 통증 완화에 좋은 보스웰리아 복합물을 플렉서라고 부르는데요. 보스웰리아에 들어있는 항염증 성분인 보스웰릭산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약처 기능성 인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관절 건강 소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황, 가자가 포함된 보스웰리아 복합물을 섭취했을 경우 염증 유발 인자 억제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보스웰리아 플렉스의 경우 소염 진통제와 유사한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제 못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더 아프기 전에 내가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14일에 도전! 화이팅! 관절 건강을 위한 14일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으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있는 보영 씨. 그녀의 첫 번째 변화는? 병원에 다녀오고 난 후 우선 무심코 했던 생활 습관부터 바꿨습니다. 전에는 양반 다리를 해서 쪼그리고 걸레질을 해서 아팠는데 지금은 대걸레로 서서 걸레질을 하니까 안 아프고 좋아요. 관절 부하가 줄어들면서 통증도 감소. 도전 3일차. 식단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소 먹는 음식을 관절에 좋은 건강 밥상으로 싹 바꾼 건데요. 특히 염증과 통증 감소를 도와주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 가득한 채소 한 상으로 식탁을 꾸렸습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살도 찌고 통증도 심해져서 채소 식단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평소 좋아하던 붉은 고기나 시금치 등 관절통의 주 원인이었던 요산 발생을 높이는 식단은 지양하기로 했다는데요. 밤잠을 못 이루게 만든 관절통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는 보영 씨입니다. 도전 5일차. 하나, 둘. 보영 씨 무릎이 받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대퇴사두근 강화에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운동 후엔 이것을 먹으면서 관절통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스웰리아 복합물이에요. 운동도 하고 보스웰리아 복합물도 먹으니까 통증도 줄고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 보스웰리아 임상시험에서 플렉서를 섭취한 결과 관절 뻣뻣함 등이 개선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보영 씨는 삶의 활력이 생기면서 운동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데요. 어라? 그런데 뭔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불편한 샌들을 신고 운동하는데 지금은 편한 신발을 신고 운동하고 있어요. 무릎 관절 부담이 줄어들면서 운동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하나, 둘, 살을 빼야지 무릎도 덜 아프고 염증도 줄어든다고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전 9일차. 자신과 마찬가지로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는 지인에게 정보 공유까지. 나 수술했잖아. 그랬어? 지금도 이 계단을 올라오려면 이게 한 발 한 발 올려야 돼. 그래서 나 하는 운동이 있거든. 잠깐 기다려봐.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대체 뭐가 있을까요? 어? 키친타올인데? 어. 이걸 허벅지에다 놓고 이렇게 폈다, 오므렸다 하면 근력 운동이 돼. 이렇게 운동하니까 허벅지, 다리가 너무 좋아졌어. 언니 어때? 좋은데? 여기 힘이 들어간다, 허벅지에. 어.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을 키운 후 옥순 씨가 찾는 건? 언니 운동했으니까 이거 먹자. 뭔데? 이거 보스웰리아 복합물이야. 그래? 통증 관리를 위해 매일 먹는 중입니다. 이걸 먹으니까 부종도 좋아지고 다리도 안 아파. 너무 좋아.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 완화로 통증 없는 삶을 꿈꾸며 식습관 개선과 운동, 보스웰리아 플렉서를 섭취하며 노력한 도전자들. 드디어 도전 종료. 다시 병원을 찾아가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통증 지수를 나타내는 오맥 검사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간 열심히 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지금 골격근량이 어머니가 좀 좋아지셨고요. 예전에는 점수가 87점이나 굉장히 높았어요. 너무너무너무 불편하고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그런 관절 이렇게 불편하신 단계가 이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여기에 근육량이 이렇게 편편하게 있을 정도로 볼륨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근육량 바깥쪽으로 이렇게 통통하게 근육이 좀 더 그 볼륨감이 더 커진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확실히 어머니가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보이네요. 어느 정도 저기가 좋아졌는지를 한번 기능상에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지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한 근력 테스트 결과 도전 전보다 무려 두 배나 향상된 운동 능력을 보여준 보영 씨. 열둘 저번에 보다는 이렇게 자세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잘 나오신 게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또한 체중과 체지방이 감소했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염증 수치가 줄었으며 통증 지수도 낮아진 게 확인됐습니다. 한편 옥순 씨는 어떨까? 점수는 되게 좋아졌네요. 그렇죠. 다리가 덜 쑤시더라고. 71점이라고 저번에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점수가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섰어요. 41점. 엑스레이도 보면은 근육량이 이렇게 좀 이제 흐리멍텅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 보면 근육도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고 이렇게 볼륨도 좋아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좋아졌는지 한번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역시 운동 능력을 확인한 결과 통증이 감소하면서 운동 능력 향상 두 배가량 근력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균형감각 테스트 결과 역시 고작 8초에 불과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무려 24초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이며 60대 평균 균형감각을 회복했습니다. 이야, 24초나 됐어요. 전반적인 운동 능력 개선! 게다가 염증 수치 또한 정상으로 회복하며 통증 지수도 큰 폭으로 감소, 전신 건강까지 개선됐습니다. 두 분 모두 운동과 식습관 개선 그리고 보스웰리아 복합물을 드시며 염증 감소와 통증 완화를 위해 노력하셨는데요. 꾸준한 노력 끝에 개선 및 전반적인 건강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